아이고 또 왔네요 결국에. 델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지금 점심인데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맥도날드나 뭐 서브웨이 이런데 메뉴를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밥도 좀 먹고 델리 길거리에서 뭐 파나 좀 오늘은 구경을 다녀볼까 합니다. 뭐야 이 깃털 비둘기 털 빠졌나 보다. 지금 점심에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맥도날드 헬로? Is it close? Yeah, close. 문 닫았어. 아 짜증나. I have to open no video, right? No video. Why? I don't understand. 뭐 포토 비디오 다 안 된다 그래. 인도만 그래요.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저 편의점인데 24/7 대도시에 편의점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인도는 우유가 이렇게 냉장고에 없고 다 이렇게 겉에서. You do not order. No videography. 또 찍지 말라 그러네. 도미노 피자도 안 된다 그러고 다 안 된대요.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러니까 그 체인점 같은 식당들은 다 못 찍게 하나 봐요. 아 어렵게 허락 받았습니다. 아 what is this name? 뿌리. 아 이거 엄청 커 보이는 근데 안에 텅텅 비었구나. 김치 맛이 나는데 카레에서? 묵은지 김치 맛이 나요. 발이 카레가 이렇게 묽어 원래 이런가? 얘는 좀 덜 묽은 카레인데 생강 맛이 너무 심하게 나네. 개피 카레 같아. 못 먹을 정도 아닌데. 얘는 딱 봐도 감자인데 알루. 텀블 카레 한 10배 회석시킨 그 맛입니다. 얘 뭐지? 얘 진짜 김치 생겼는데? 진짜 김치 아니야? 아우 셔. 밥은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고 이 토마토로 만든 카레 얘 하나 맛있었고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10점 만점에 5점. 양은 많다. 그리고 적어도 카레 하나는 맛있었다. 부실하기. 이 정체 모를 걸 먹으니까 치과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맛이 나네 입에서. 아 영 별론데. 아우 치약 맛이야. 치약 맛. 세상에 이거 뭐야 이게. 어우 이빨 닦은 느낌 나네. 아 좀 다른 거 먹어야겠어요. 기분이 상했어.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짜이 파네. 짜이 먹을까? 아 여기도 도자기로 주네. 아이고 왜 이래. 응?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주전자가 마탱이가 갔어. Something, I think something stuck inside. 네일이. 짜이가 안 나와 안에서. 뭐야? 아 뜨거. 씨. 어떻게 했지? 나왔습니다. 아 살 것 같다.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훨씬 나아요 커피보다 짜이가. 이렇게 짜이 파는 데는 간단한 스낵 같은 것도 같이 팔더라고요. 이거 보이죠? 도자기 버린 거 지금? 밟으면 다 부셔져가지고 훅으로 돌아가는 거. 엄청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다 먹고 나서 던져서 부셔버리는 또 그 쾌감이 있죠. 파괴욕 충족. 요. 또 못 먹지? 일단 탈리는 이제 끝이고 내 인생에서 끝이야 탈리는. 못 먹겠어. 육식이 좀 땡기는데 조금 쉬었다가 육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불러서 지금 숙소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숙소 리셉션에다가 정보를 좀 수소문을 해본 결과 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길거리에서 고기를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닭다리 좀 뜯으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얼굴에서 약간 인도인 티가 나나봐요. 육식 기사분들이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딱히 막 범패기를 씌우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네, 아저씨 졸음 운전하셔가지고 어깨 좀 주물러드렸습니다. 너 이제 어깨. 이 아저씨 차면 나도 죽어. 눈을 감더라고 갑자기. 아저씨 그만 줘라 그만.
You okay? Okay? No problem? 지금도 눈 감겨 있는데. 파고나도 진짜 찌르다. 영 그리면 한잔 하고 쉬어가야지. 아저씨가 너무 돌아가지고 빨리 내렸습니다. 방금 사고 났어요 돌다가. 여기 어디 고기를 판다는 거야 근데? 시장은 시장 같은데. 어? 여기 약간 치킨 대기 중인. 어야 무슬림 구역 같아요. 지금 머리에 저렇게 이슬람 분들 쓰시는 모자 쓰고 계시죠? 저기 큰 모스크가 있더라고. 보이네요 슬슬 고기. 와우 튀김인가 이거? 단호박 튀김 같은데? 야채 튀김이랑 냄새 기가 막히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먹을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난 육식을 해야 돼 오늘. 여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 사탕수수 물 빼서 먹더라고요. How much? 10. 위생이 괜찮은지는 모르겠네. 근데 길거리에서 이걸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파리가 엄청 꼬인 거 보니까 달긴 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이겠지? 땡큐. 색깔은 0. 오 달다 맛있다. 색깔은 꾸리꿀이한데 약간 꿀맛 나는 거 말고는 맛있네요. 달고 심하게 달지도 않고. 수박도 팔고. 어 여기 수박 특이하게 생겼어. 근데 맛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대기줄인가? 야 안됐다 야 어떡하니. 와 냄새 봐. 와 지린다. Can I eat inside? 어. Okay. Oh, what is this? Beef kebab. We have fried roasted. Okay. Okay. 뭐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다고 했어. 야. 그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는. 뭐 치킨, 양, 물고기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Can I order one and one, two? Okay. No beer, right? No beer. Okay, okay. 여기 무슬림 지역이라서 아마 술은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근데 희한하네. 힌두교보다 이슬람이 고기는 더 많이 먹나 봐요. 아우셔. 닭고기 뭉쳐가지고 약간 산적 떡갈비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좀 촉촉하고 좀 말짠데?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네.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닌데? 너무 촉촉해. 닭고기 특유의 부드럽거나 그런 게 없어. 어차피 이게 메인이니까. 내가 진국이네요. 특별하지 않은데 그냥 닭 구우면 나는 그만. 이제 이거지. 솔직히 치킨 요리에서 맛이 없으면 그거는 근무태만이지. 야 옆에는 화려한데? 치즈, 물고기. What is this? This is buttermilk. Buttermilk? 40. Okay, one. 아몬드가 들어갔네? 두유맛 나요. 살짝 맑은 두유. 두유에 아몬드 괜찮은데? 맛있다. 15 루피. 15 only. 15. 15 루피. 15. 15. 아. 치킨? 9. 버펠로. 아, 버펠로. 아, 카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ne, only one, please. No? Two. Four. Too much. Two. 오케이. 무슨 파는 거 처음 봤어. 포 카메라. 포 카메라. 포 카메라. No. For camera, camera, camera. You. 50. Tip for you. Tip for you. Tip. 아, 역시 맞네, 이 아저씨. This is Serbia. 이게 물소고기인가? 생긴 거는 닭이랑 비슷한데? 이거 약간 소 염통? 이건데? 약간 쫄깃한데? 그 부분인 것 같아. 맛있다. 인도에서도 소를 먹긴 먹는구나. 물소면 우리가 쉽게 보는 그 소 말고 검은 소 있어, 거팔로.
그래, 소 먹어야지. 소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옛날에 길 가다가 소 뿔에 치인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수를 해줄게. 어, 배불러. 이거 못 먹겠다 이제. 빠이. 난 먹는 거에 저는 반도 못 먹어요. 배가 금방 차고 또 웃긴 건 금방 꺼집니다. 냄비 같은 위장이라서. 이제 물이나 하나 다시고. 어우 뭐야. 아, 염소. 염소 도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옛날에 콜카타 갔을 때도 그 매일 아침마다 염소 목을 자르는 그런 사원도 받고. 이게 뭐야? What is this? Milkshake. 후박 하체네 이거. 여기 먹을 거 왜 이렇게 많아? 이슬람 쪽? 진짜 수박 하체네? 그 탄산 없는 수박 하체예요. 똑같은 맛이 그냥. 어,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술 생각이 나는데? 소주 맥주 먹을 때 안주로. 대박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오늘은 길거리 음식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육식을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막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엄청나게 맛있진 않았는데 나름 먹으면 했어요. 인도에서 닭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육식을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의외로 무슬림 지역이 있었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여기까지 빠이.